엄정화 선배님이 계셨고 이효리 선배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다들 막 그러잖아요. 제2의 엄정화, 제2의 이효리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선배님들만의 아우라고 선배님들만의 에너지고 선배님들만의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2의 누구가 저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내가 뭔가 표방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는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온전한 에너지를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내가 제2의 누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아우라 나의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자라는 생각이 컸어요. 네. 만족하셨어요? 아 이제 막 뭐 엄정화 선배님이나 이효리 선배님은 뭔가 되게 이효리 선배님은 되게 에너제틱한 뭔가 되게 글래머러스하고 이런 뭔가 섹시함의 뭔가 아이콘이셨고 정화 선배님은 뭔가 되게 정말 유혹적인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봐도 너무 섹시하시지만 뭔가 여자가 봐도 너무 섹시하고 또 뭔가 되게 정말 디바 네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신 이미지였다면 저는 사실 정화 선배님이나 이효리 선배님처럼 저는 뭐 글래머러스하거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되게 제 겉모습은 되게 뭔가 여리여리하고 연약하지만 동작 하나하나 할 때 그리고 또 노래 한음한음을 부를 때 나오는 그런 파워풀함들 그런 뭔가 그 찰나의 순간에 딱 뿜어내는 그런 뭔가 가녀린 몸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저의 정체성으로 뭔가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리함 속에 그리고... 네.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어요. 예, 네. 예.